네, 안녕하세요. 수급의 정석 신율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1% 넘는 강세 연출하면서 3,080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메이저 수급들은 어떤 종목, 어떤 섹터에 집중하고 있는지 이 시간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엔벤골드 최고의 전문가 정석일 매니저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에서 장 시작하기 전에 가장 좀 핫했던 이슈가 현대차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네. 오늘 애플에서 이제 현대차한테 이제 애플카에 대해서 협력을 제안했다라는 뉴스가 좀 나왔는데, 이런 뉴스들을 좀 보게 되면 요즘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쪽으로 좀 위상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네. 그만큼 코스피에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일단 쑥 들어가는 종목들 한번 잘 체크하시면서 여러분 투자 판단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개인이 순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좀 돌아온 모습이에요. 그렇죠. 근데 최근 시간을 보면, 시장을 보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더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에서 코스피가 훨씬 더잘 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지금 대형주 쪽으로 좀 선호하는 현상들이 생각보다 되게 강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예전에는 테마성 종목들이나 뭐 코스닥 중소형 종목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되게 똑똑한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확실히 대형주 이렇게 올해 이제 실적이 점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업체들에 대한 투자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어제 이제 미국에서 민주당이 좀 상원을 또 한번 가져가게 되면서 어느 정도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또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은 여전히 좋은 흐름들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이렇게 좋은 흐름 나타내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외국인의 수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산과 레이 현대건설 기계가 외국인 수급 포착주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뭐 블루웨이브로 금속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면서 그렇죠. 풍산으로 좀 외국인의 수급이 이어지는 모습이네요. 그렇죠. 뭐 풍산도 그렇고 여기 현대건설 기계도 그렇고 약간 인프라라든지 원자재 이런 쪽에 대한 네. 매수세가 일정 부분 들어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블루웨이브가 좀 이제 미국에 나타나고 나서 미국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좀 맞아요. 커졌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그 돈이 풀리게 되면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올 거고,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 더 실렸죠. 안 그래도 사실 구리 가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뚫고 있는 모습인데, 이 구리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이 풍산 같은 경우도 그 수혜를 많이 받으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 업체가 이제 탄알을 생산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서 보니까 방산분의 매출이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이 탄알도 보시게 되면 그 외벽이 이제 그 구리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수혜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이건 지금 미국제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미국도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꾸준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4분기가 이제 작년 4분기 같은 경우가 이제 방산 쪽의 매출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그 분기였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에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최근에 포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급표 보면서 잠깐 좀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뭐 수급을 이어가는 모습인가요? 어때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좀 매수가 조금씩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도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좀큰 폭으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이제 민주당이 이제 블루웨이브로 인한 이런 기대감들이 지금 이런 원자재 관련된 업체들한테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산 부분의 매출 호조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풍산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관의 수급 포착주도 알아볼게요. 네. 지금 바로 확인해 보면 이수화학, SK, 송원산업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송원산업은 또 화학 섹터 내에서 최고의 대안주가 될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네. 보세요? 맞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화학주들의 움직임도 대부분 다 좋았었는데, 네. 이 송원산업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화학 섹터 내에서는 조금 더 이제 상승 여력이 좀 많이 남아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네.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플라스틱을 생산을 할 때, 가공을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첨가제, 화학 첨가제를 생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산업들이 점점 성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플라스틱 같은 경우 가장 또 많이 쓰이는 쓰이는 산업이 건설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건설업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플라스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첨가제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되고 실제로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화학주 쪽으로서 딱 조금 더 눌려 있는 송원 산업의 기관들의 매세가 최근에 포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글로벌 경기 부양 수혜주로 또 글로벌 건설과 함께 호황을 맞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맞습니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프라 투자가 미리 지금 진행이 쭉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올해도 많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제 인프라 투자가 이제 추가적인 인프라 투자가 앞으로 많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기관들의 매수가 향후에도 좀 꾸준히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경기 부양책에 따른 수혜가 전망되는 송원 산업 기관의 수급 포착주로 짚어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그동안 정석일 매니저가 제시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최근 정석일 매니저가 제시했던 종목들이 계속해서 목표가를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은데 먼저 CIS부터 리뷰를 좀 해볼게요. 수익률이 네. 31%가 넘었습니다. 요즘 시장이 뭐 좋다 해도 이렇게 수익률을 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 뭐 시장이 일단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터치한 종목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CIS는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은 수익률을 낼 수 있었던 종목이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편입을 하려고 했을 때부터 이미 딱 그 방금 전에 시대가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네. 약간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고 그다음 추가적인 목표가를 다시 잡아드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1%가 넘는 맞습니다. 수익률을 이제 거기에도 올라가는 모습을 네. 보여줬어요. CIS가 제가 말씀했던 포인트가 뭐였냐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장비를 생산을 합니다. 특히나 전극 공정에서 코팅 장비를 주로 생산을 하는데 네. 삼성 SDI한테 공급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최근 삼성 SDI가 4분기에 또 흑자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헝가리 쪽에 투자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수혜가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최근에 삼성 SDI의 주가가 쭉쭉쭉 올라가면서 이 CIS도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고 다시 한번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 텐데 자, 지금 보시게 되면 한동안에 이제 쭉 한번 시세가 한번 이 자리에서 크게 한번 나오고 나서 여기서 한동안 조금 조정을 조금 보이면서 횡보하는 구간에 어느 정도는 가졌지만 다시 한번 삼성 SDI라든지 이런 2차전지 관련된 흐름들이 좋게 올라가니까 이 CIS도 그 흐름들을 다시 한번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목표가 지금 12,000원 제시했는데 11,400원에서 고점을 찍고 조금 밀리는 모습이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12,000원대로 다시 돌아서지 못하는 흐름들이 나타나면 조금씩은 수익 실현을 해 나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한번 전략을 짜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역시 시장에서는 2차 전지가 좀 대세인 것 같은데 그쵸. 그런데 또 삼성의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그런 기대감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수급 상황은 좀 어떤가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이 CIS도 실제로 네. 수급이 정말 꾸준하게 들어왔는데 그냥 간단히 체크만 해드리면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왔습니다. 제가 포착했을 당시에도 그 아래에서 계속 들어왔는데 요즘에도 들어오고 있다는 거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CIS 31% 넘는 강세를 연출한 가운데 또 하나의 종목이죠. 정석일 매니저가 제시했었던 에코프로. 에코프로도 요즘 맞습니다. 상황이 너무 좋습니다. 23.06%의 수익률을 챙기고 있는데 아무래도 블루웨이브 영향으로 금속 관련주뿐만 아니라 또 친환경 관련주도 좀 강세를 연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에코프로그는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가 딱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로는 친환경인데 친환경 쪽에 이 회사가 생산을 하는 게 이제 필터라든지 온실가스 저감 장치 이런 걸 생산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탄소 배출과 관련된 이슈들이 좀 많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그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에코프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2차전지 관련돼가지고는 에코프로 BM의 지분을 한 53%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부각이 되면서 충분히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에코프로 BM을 충분히 따라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시나 그 흐름들을 따라가면서 지금 목표가에 터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오늘은 또 다시 새롭게 신규 전략을 좀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블루웨이브와 함께 바이든 취임식을 앞두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런 상승 네. 모멘 텀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그거는 이제 한번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볼 텐데 네. 일단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는 직전 고점대 여기 한 55,000원대를 제가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사실 어제 목표가에 터치를 했는데 오늘도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이 또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친환경 관련된 거
거랑 2차전지 모멘텀으로 아직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이든의 취임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충분히 기대감이 많이 있다. 그래서 사실 새롭게 좀 2차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린다고 하면 그 다음은 한 6만 5천원대, 만원대를 좀 올려가지고 6만 5천원대를 한 2차 목표가를 잡고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석일 매니저처럼 시장을 앞서가는 투자 전략이 어느 때보다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오늘도 소폭 조금 눌려 있지만 네. 앞으로 이제 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오늘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오늘은 ICD라는 장비 종목을 준비해 봤습니다. 아, ICD 저는 약간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한동안 네. 디스플레이 관련주 특히나 작년에 정말 디스플레이 관련주 들고 계신 분들이었으면 되게 답답하셨을 거예요. 속상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연말이라 올해 지금 이제 초로 가면서 조금씩은 다시 좋아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연말에 작년 연말 한 12월부터 해가지고 삼성이 퀀텀닷 OLED 쪽으로 해서 시험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험 생산에 들어갔다라는 거는 이제 시험 생산을 하고 나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퀀텀닷 OLED를 생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여기 퀀텀닷 OLED 출하량이 증가되면 그거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이 디스플레이 ICD라는 이 장비 종목도 같이 그 수혜를 좀 엮일 수가 있고 그 기대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소형 쪽에서도 이제 이 회사가 장비를 또 공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도 수혜가 돼요. 이 ICD, 최근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언론에서 뉴스가 나왔던 게 디스플레이 쪽 라인을 증설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증설이 결정이 됐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삼성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지만 언론에 지금 뉴스가 나왔다라는 건 그거에 대한 얘기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 중소형 증설이 추가적으로 있게 되면 당연히 장비 발주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이 ICD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ICD가 살짝 눌려 있는 이런 자리에서 좀 편입을 해두면은 좋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현재 구간에서 한번 좀 편입을 시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ICD 그럼 차트 보면서 좀 가격 전략 세워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은 네. ICD가 정말 올해는 그냥 계속 옆으로 횡보만 했었거든요, 한동안. 그래서 왔다 갔다 박스권만 가지는 움직임이었는데 최근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조금씩은 이런 박스권 상단을 좀 뚫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렇게 뭐 크게 뭐 고평가돼 있는 구간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밸류상으로도 그래서 올해 만약에 삼성에서 추가적인 뭐 수주 물량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상승 여력이 한 번씩 더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는 이제 현재가에서 편입을 시도하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전 고점대인 딱 2만 500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제시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한 16,500원대를 손절가로 잡고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평가 구간으로도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2만 500원, 손절가 16,500원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정석일 매니저가 제시했던 종목들처럼 네. 좀 목표가를 터치하게 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정석일 매니저 오늘 뭐 무료 방송 있으실까요? 네, 오늘은 이제 무료 방송이 이제 4시 반에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이제 조금 제가 간단한 무료 방송을 조금 할 거고요. 그리고 네. 나서 오늘 밤에 또 제가 다른 밤에 이제 프로그램 또 출연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석일 매니저의 무료 방송과 함께 다음 주 시장을 좀 대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뵐게요.